고기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 방울, 토마토, 호박을 따가겠습니다. 여기는 참외입니다. 오, 참외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참외 맛있게 생겼습니다. 탐스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이곳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저도 다음에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겠습니다. 기농해야 되겠습니다. 호박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니 이렇게 호박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농장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호박도 고구마도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을 만끽하십시오. 뭐가? 내일은 문화재널 TV 방송 직원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의 농작물을 지금 가지러 왔는데요. 호박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농장에는 다양한 농작물이 있습니다. 호박 보세요, 호박. 오, 머리만 합니다. 무화과도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농약 하나도 안 하는 이렇게 무궁입니다. 무궁에 무화과.